자, 드디어 왔어요. 저희도 처음 열어보는 거거든요. 굿즈가 어떤 느낌일까?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로로 깔끔하게 백일기도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1월달에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나는 이렇게 우리 쑥마늘 100일 동안 먹고 사람 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일에는 마늘 그리고 주말에는 쑥 붙이기로 해서 평일이랑 이 주말의 개수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 봉투 개수대로.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1월의 달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일, 주말 맞춰가면서 저랑 수업 같이 들으면서 24일부터 개강해서 쭉 이 모의고사 끝날 때까지 36회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24일부터 2월, 3월 마지막 날까지 3월 31일까지 총 36회분이 들어있어요. 36회분의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OMR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OMR 체크까지 하는 것까지 훈련을 해보시라고 여기 OMR 카드들 충분하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딱 보시면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어요. 1회부터 8회까지를 일단 1주로 묶었어요. 자, 그 다음에 9회부터 15회, 그 다음에 16회부터 22회. 이거 봉투에 넣을 때 혹시나 파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파본 있으면 바로 출판사나 카페에다 문의해주세요. 구매처에 놔줘야 돼요. 네, 여러분 원래 구매처에 하는 거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묶음이 들어가 있어서 36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왜 모의고사 막 12개씩, 16개씩 들어있고 되게 비싸고 그러잖아요. 시험지랑 똑같지? 종이, 시험지 느낌, 양식, 글자 수까지 똑같아. 딱 국어 4페이지 따당 이렇게 넣어가지고, 알았지? 자, 그리고 이 봉투에는 정답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해설지는 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유료 강좌 강의 자료실에서 받으시거나 혹은 이 시즌이 끝나고 시판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쭉쭉쭉쭉 잘해보고요. 그리고 2월, 3월에는 이 호랑이가 곰으로 바뀌고 합격자로 바뀝니다. 1월부터 쭉 가도록 해요, 여러분. 반가웠어요. 아무 말.